오늘의 요리는 광활한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것은 뭐야? 버팔로닭? 닭? 닭이네? 그렇다. 이거 만들려고 어그로 끌었다. 과선생표 특제 소스를 품은 버팔로윙. 지금 출발합니다. 재료입니다. 닭날개. 닭날개와 어깨로 이어진 닭봉. 이것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미국 본토에서 버팔로윙이라고 부른대요. 사실 닭날개만도 먹고 남은 윙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마늘, 스위트 칠리 소스, 우스타, 맛술, 올리브 오일, 요리다. 양념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액처리를 쓰는 게 좋아요. 녹이는 시간도 줄이고 맛도 일정하게 낼 수 있어요. 마늘은 꼭지를 떼주고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곱게 다진 마늘을 컵에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우스타 두 스푼. 와, 안돼. 들판에 뜨는 버팔로하고 이 버팔로 윙하고 영어 스펠링은 똑같아요. 버팔로가 맞다, 버팔로가 맞다 싸우지 마세요. 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 두 스푼, 요리당 한 스푼,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소스는 다 만들었고 윙을 볼에 넣어주고 소금무치로 간해주고 살짝 간해주고. 우리 항상 집에서 쓸데없이 몇 개 사놓은 허브 럽들 있죠? 바질하고 로즈마리 넣어줄게요. 다른 거 있으시면 그거 넣어도 괜찮아요. 살짝? 잘 흔들어서 냉장고에 15분 정도 두고 좀 쉬고 옵니다. 거의 다 했어요. A few inches later. 15분 뒤에 만들어둔 소스를 조금 부어주고 섞어서 팬에 올리고 175도에 15분간 1차로 구워주세요. 버팔로 윙은 만드는 건 제법 간단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뭐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잖아요. 금방 완성됩니다. 소스에 들은 당성분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이렇게 조금 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탄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소스를 위에 더 가득 뿌려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남은 15분을 115도의 낮은 온도에서 익혀주고 1분 정도 200도 고온에서 익혀주면 쫀득쫀득하고 매끈매끈한 닭 피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팔로 윙 완성됐고 준비된 그릇에 이쁘게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 소고기 맛이 나는 닭날개 버팔로 윙 완성입니다.